황동환 씨.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A320 기종만 가지고 착륙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부탁드립니다.
딱 바로 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파일럿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끼는 뭔지 알아요? 뭐, 이륙할 때 도끼. 이륙할 때 그냥 반대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나중에 본 산부터 보이고. 그죠? 어이구, 아, 저 깜짝 놀란 게, 이륙하면은 네. 순환고도까지 쫙 올라가야 되잖아, 보통 비행기가. 예, 예. 랜딩 기어라고 하는 바퀴 올리고 예. 이륙하자마자 또 좌회전 거지. 좌회전. 아이고 제발 좀 그냥 제발 쉽게 갑시다. 뭐 눌러앉고 차라리 눌러앉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걸 접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 없어요. 그 어떤 난이륙 터미널에서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띵동. 아 저거 저 차이겠죠. 기장이 정말 그 난이륙 왔을 때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아, 승무원 좌석, 승무원 좌석, 승무원도 좌석하십시오 하거든요. 네. 보통 그럴 때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네. 패닉이 맞아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비행기 흔들리고 있어. 그쵸. 그때 저는 바로 공항을 갔다 온 이후에 이건 뭐 거의 머리 놀이터 수준인데 더 흔들려봐, 더 흔들려봐. 얼마 전에 진짜 위험할 뻔한 사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기장들도 그렇고 승무원, 오래된 승무원들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비행기는 절대로 거의 뭐 물론 0.000%는 있지만 네. 난기류로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아, 그래야 비포장도로 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정말 베테랑 승무원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난기류 때 승무원들도 무섭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섭대요. 네.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안전벨트 안 맨 승객 무섭대요. 난기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안전띠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Fasten your seatbelt, please.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잡지사에서만 알려주는 잡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최단거리 노선. 얼마나 짧다고 예상하시나요? 무려 47초 만에 도착하는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47초이 말이 됩니까? 47분도 아니라 47초. 네. 그러니까 근데 예고도 없이 안경을 왜 벗으셨대요? 네? 47초인가 아니면 안경 벗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섬에서 섬으로 가는 아,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에 있는 오클린 제도의 두 섬, 웨스트레이와 파파야. 웨스트레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두 섬 간의 거리가 2.7km밖에 안 된대요. 아 2.7km인데 7km인데 섬이라서 뭐 자로 갈 수 없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배로 가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북해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해가 굉장히 해류가 심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뭐 멈추겠으면은 저기서 잡히는 승선이 대구거든요. 네. 대구가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큰 험난 해류의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저같이 몸이 탄탄한 거죠. 아 진짜 어종계의 썬킴이네요. 어종계의 썬킴.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비행기를 띄우자 이건데 네. 47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도 섬에서 섬으로 가는 그런 그 비즈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거기는 포기 안 한다. 평균적으로는 박혜민 우리 또 그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네이터 분께서 잡지사의 로버트 드니로 저 알파치노 같습니다. 최고령 인터넷 인터뷰 때문에 아무리 닮은 게 아닙니다. 오, 예. 저분이 뭐요? 실제로 한번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결제 나가고 예약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표에 오전 9시 2분에 출발해서 4분에 도착하는 걸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비행기가 인천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